제발 차 좀 빼주세요. 자, 4번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아,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점주가 얘기를 해도 차주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가버려요. 시간이 지나도 차량은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차주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점주와 아,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하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제 차량을 후진해서 편의점 입구를 틀어막습니다. 자, 저 상태로 무려 이틀이 지나도 차는 여전히 편의점 입구 앞에 저렇게 덩그러니. 자, 물류트럭이 왔어요. 지금 짐을 실어 나르는데 저 차 때문에 세상에 난간을 넘어가지고 저걸 쌓아놓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배짱이야 이거? 네, 지금 3일째 편의점 앞 막고 주차한 남성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경북 구미 한 편의점 점주의 제보입니다. 처음 세운 건요, 지난 7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차 빼달라고 했는데 이 저렇게 차주랑 아버지는 그 앞 식당에 밥만 먹으러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겠거니 했는데 한참 기다려서 안 와서 제 차 요청하면서 저렇게 후진해서 막아버리니까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밥 먹으면서 술 마셨기 때문에 지금 못 뺀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경찰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빼겠거니 했는데 3일째 저 상태라는 겁니다. 편의점이라서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손님도 불편합니다. 다시 항의를 했더니 정말 딱 사람 한 명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짝만 이동해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게 현재 상태군요. 맞습니다. 경찰도 3번이나 왔다 갔지만 해결이 안 됐고요.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는 이 땅이 너네 땅이냐라면서 지금 68시간 36분째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할 예정인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저렇게 일단 입구만 피해서 차를 저렇게 해놨어요.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입구 틀막으로 이틀 가까이 그 상태가 지속이 됐는데 점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글쎄, 참 굉장히 답답하네요. 근데 지금 저기 이제 일반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도로지만 아마 또 저 지역에서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정질서를 단속하는 거지 유지하는 거지 저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저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될까 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지만 민사로 해도 차를 빼는 문제를 그럼 뭐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하는데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예. 업무 방해로 일단 고의성이 저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입건돼서 수사받을 여지는 있지만 참 모르겠습니다. 뭐 법을 떠나서 차도 굉장히 고급 차량이신데 저렇게 보복 주차를 해서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4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